그 다음에 2장에서는 후쿠야마가 소위 말하면 네오리버럴리즘을 비판합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결국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유시장을 통해서 성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음이고 이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프리드만, 하이에크, 미제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좌파 정부죠. 토니 블레어나 빌 클린턴도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 당시 국가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리버테리언이즘.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국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설명을 또 하는 거죠. 미국의 역사에서 과거 50년을 보면 선진국들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뉴딜 정책 같은 거죠.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이걸 통해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공황이 오고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국가 힘을 강화했다가 또 국가가 힘을 좀 강화하고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대한 복지국가 관료주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냉탕온탕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영국을 보게 되면은 탄광 노동자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런던 시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파업을 해서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걸로 국가 힘보다 더 확대됐거든. 그걸 치고 나온 게 대처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정치책, 정치가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행 규제가 됐다가 과소 규제가 되게 아타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이건과 대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문제점에 간다고 보는 것 사례들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없고 경제가 파괴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IMF가 오고 IMF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이런 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은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후쿠야마가 보기에 이건 과도한 민영화와 과도한 경제적 자유를 줘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쿠야마는 극단화된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교조화되고 변질되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반대했고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파괴된다고 해서 자유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깽들이 지배하는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시장은 투명성, 계약관계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체계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유계산권을 보장하고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게 있어야지 계약의 자유를 강제하고 비로소 시장경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자생적 질서 개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결과예요. 이거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은 국가 개입의 결과라고 그러지 경제적 자유의 결과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화된 자유주의 예.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도덕적으로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 너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차관인가 한 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신이 기근을 내린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곤경이 너무 많이 안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악은 기근이라는 물리적 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소란스러운 성향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과도한 자유주의적 생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쿠야마의 생각은 국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냐? 국가는 자유주의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가 양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개인이 자기에게 책임져야 하지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 않냐. 그건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된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는다든지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처럼 뭐 그냥 가게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안 온다. 이때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의료혜택 또 병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병원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추측한데는 이 미국의 민주당이 냈던 그 보험 프로그램 그걸 찬성하는 것 같아요. 클린턴 때 그거 했나요? 의료보험을 좀 확장하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연금 저축 때 문제가 많은 건데 우리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저축을 해야 되는 게 강제로 하잖아요. 민간 말고 회사 다니거나 공무원이면 강제로 연금을 들잖아요. 이걸 자유주의자들은 그거 반대합니다. 왜 그걸 내가 지금 쓸지 늙어 쓸지는 지금 지가 결정해야지 국가 결정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국가야말로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기예보 국방 이런 국가 아니면 누구 하냐. 법원 체계라든지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북유럽을 봐라. 50% 세금을 내가지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하지만은 그 사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미국과 일본은 똑같이 모두 자유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걸 뭐 사회주의 국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자유시장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그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국가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자꾸 사이즈 가지고 싸우는데 큰 정부, 작은 시장이니 뭐 작은 정부, 큰 시장 사이즈 가지고 오는 거 싸우지 마라. 중요한 건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다. 그래서 빈국인 경우에는 국가가 작동을 안 해요. 아프리카 국가가 대표적인 겁니다. 맨날 저끼리 종족들끼리 쌈박질하고 이러니까 국가가 없는 겁니다. 있는 국가는 뭐예요? 착취하는 국가고. 이거 봐라. 국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져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는 규범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버벅이는 놈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오게 되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불평등이 너무 증가했다. 총소득은 높아진 거예요. 총 GNP는 높아졌는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난한 자가 너무 많고 소득격차가 너무 난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이제 이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언론 사를 다 사가지고 자기 몸대로 한다.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뭐 로비막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를 2016년도 브렉시트와 트럼프 양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또 나타난 사람들이 트럼프고 영국의 브렉시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서 시장 경제 옹호하는 사람 다 이게 국가가 너무 많이 나서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유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 이 사람이 보여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가 재산권 그렇게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지 재산권을 너무 옹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권 이론을 옹호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막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노동을 투하해서 생긴 소득이나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도적이 되려고 그러겠지. 뭐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유와 창의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고 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하는. 그리고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창조로 키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 이거는 자유주의의 특성입니다. 물론
북한도 핵무기는 만들어내죠. 국가의 주도로. 그러나 고급 유모차는 못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탱크는 만들어도 유모차는 못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동구 무너지고 소련 무너진 거 보니까.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 안 된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예. 혁신과 성장을 견인한다. 재산권 이론이. 그러나 재산권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마법도 아니고 더더구나 정의로 사회는 가는 길도 아닌데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인데 누구든지 재산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재산권을 획득하는 우리 원초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초적 취득이다. 그런데 원초적 취득에서 문제가 없을 때만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로 들는 게 뭐야? 미국 사람들 너가 원초적 취득이 정당했냐 이거야. 인디언 땅 뺏지 않았느냐. 이거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일제의 그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는 게 뭐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재산권의 탄생은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뭐야? 전쟁이야, 전쟁. 다 뺏는 거야. 뭐 전쟁 아니에요? 뭐 그런 땅 가지고 어떻게 원초적 취득을 따질 수가 있냐? 어떻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내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좀 인정 좀 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의 취득 과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 너무 재산권 집착해서 네 거라고 우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후쿠야마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자 후생 문제. 이건 뭔가 하면요. 어떤 경제 정책이 좋고 안 좋고는 그 생산 과정이 어떤가는 따지지 말고 그 생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죠.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춘천은 요즘 막 커피값이 7천원, 8천원 가는 데가 많은데 자생적으로 조금 생긴 커피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소비하는 그 양은 일정할 겁니다. 춘천 시민들. 그러나 다만 물건을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트로 우물려 가면은 재래시장이 죽어요. 다 스타벅스로 가면 동네 커피집이 다 죽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럼 물으면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 구멍가게 다 죽고 편의점이 들어서면은 대기업의 편의점이 들어서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 소비자 후생은 뭐야? 소비자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높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판단의 기준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따져봐라.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왜 우리는 경제적 정책 결정에서 소비자 후생을 1번으로 놓고 정책 결정을 해야 돼? 그게 아니야. 무수히 많은 중도상인이 넘어지는 거고 그게 과연 좋은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은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막는 지역이 있어요. 법적으로. 자취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후생이란 이름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리가 좀 있나 모르겠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이마트가 나쁘대는데 너 이마 물건 사러 어디 가서 사냐? 동네 구멍가게 가냐? 할아버지한테 사냐? 아니라는 거지. 다 편의점으로 가는 거야. 우리 속에는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걔들 속에는 뭐죠? 그런 게 낭만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동네에 구멍가게가 살아야지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 소비자들의 편의만 봐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후쿠야마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과 구별되는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힘들죠, 이 얘기. 사회적 기업, 요즘 정부에서 많이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서 판 물건들을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삼성 걸, 삼성 프린터를 사요? 사회적 중소기업 조그만 프린터를 사요? 또 안 사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으로 사는 데를 강제하는 겁니다. 대학 같은데. 국가기관. 그래서 조그만 컴퓨터를 사고 회사 걸 프린터를 사면은 고장나면 회사가 망하고 없어요. 이것도 소비자 후생이 좀 피해를 받지만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줬으니까 사회적 선이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개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국가기관에서 일정 부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권 못 사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사회적 선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국가기업 보호하다, 국민기업 보호하자는 얘기 나와요. 전 세계적인 이 기업들, 이거 안 된다. 소위 말하면 경제민족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족주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물건만 사고 우리 동네 공장에서 나온 물건만 사자. 그거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로컬푸드란 말. 로컬푸드가 너무 대우받고 있는데 그 신토불이 아니에요. 신토불이. 그거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급식할 때도 다 뭐예요? 로컬푸드 쓰잖아요. 비싼 값 주고 사가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소비하는 동물만은 아니다. 요즘은 다 이제 소비하는 동물로서 자기가 만족스럽게 살아서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최후의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비자 후생만 최고고 나는 소비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은 뭐야? 생산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건 엘리 프롱산이 많이 얘기한 거죠. 인간은 생산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소비만 해서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행복은 소비와 생산의 균형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은 노동으로 주어진 자연을 변화시킬 때 행복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뭐 마르크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 사회주의사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일하고 2시간 독서하고 뭐 2시간 글 쓰고 2시간 대화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인적인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치를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후쿠야마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소비하는 인간으로 너를 만족시키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의 영역도 있다. 이거는 하이에크의 자성격 질서를 비판합니다. 하이에크가 네오리버럴리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만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면 네오리버럴리즘이 취약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이에크를 갖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인에 대해서는 너무 적대적이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념에 집착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 데서 발생했지 국가의 힘이 없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또 나가서는 뭐예요? 시장이 결코 제공하려면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시장 실패라는 거죠. 이런 공공재는 국가가 아니면 누가 생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간접자본이라든지 뭐 일기예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공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중앙계획도 문제지만 공산주의는 문제라는 건 문제지요. 그러나 국가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뭘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 4차까지 했나요? 마지막 중공 5차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개발해서 누구 발전하지 않았냐? 이게 팩트를 보라는 거야. 국가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경제가 발전.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 뺏긴 거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러나 원시적 자본 축적 단계와 국가의 발전 단계에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60몇 불에서 1700몇 불까지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간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인터넷이 어디서 해군에서 나온 거, 해군. 우리가 쓰는 많은 이 과학기술은 군사적인 데서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도 해군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가 돈 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합리적 효용에 대해 극대화해. 이거는 똑같은 거야.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인간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행동하지만은 동료의 지지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불행해진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왕따 당하는 애들이 문제인 게 그겁니다. 동료들하고 잘 놀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배척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긍심, 분노, 죄의식, 수치심 같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여기 무슨 합리적 효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적 규범하고 연계됐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사회의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상호 주관적인 인정을 갈망한다. 아까 얘기하면 그 티모스라고 하는 플라톤이 말했던 기계. 그게 여기서 말하면 상호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뽀개고 남 앞에 가서 잘난 체하고, 요즘 우리 그 이런 사람들 주로 간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면 도를 딱 그리는 거 아니야?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이 뭐라고 그러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건 이제 잘하면 도인이 되고 잘못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죠. 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유주의적 개인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 공동체 같은 것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궁극적 게임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거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두 사람한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는 뭐야? 그 100만 원을 네 마음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갖고 얼마를 줄 건가를 정하다.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받으면 자기한테 이익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 나누는 액수가 공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갖는 거예요. 그 왜 그걸 선언하는 짓을 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60 갖고 너 40 줄게. 그럼 우리 아주 합리적이지. 네가 나누니까 너는 좀 많이 갖고. 그런데 내가 90 갖고 너는 10 가지게 할까? 이랬더니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야, 설사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안 하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긍심이 있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면 뭐 무시당한 사람들이 뭘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시당한 사람들 분노하잖아요. 저기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당하면 분노해요. 그래서 결국 신자유주의의 결점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죠? 자율성, 사유재산권, 효용 극대화의 원칙이 아니라 그 전제대로 종종 옳았으나 단지 미완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극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불확실성에 처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결점은 자유주의적 전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재산권과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모든 국가의 행위를 사회적 연대를 폄하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어느 선에서 서야 되는 거죠. 안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참 힘든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냐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